안녕하세요. 뮤지컬 타락천사에서 루카 역을 맡게 된 장지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에는 주변에서 이 뮤지컬 타락천사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훈정이 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고,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그 존재하지 않는 인물, 천사, 그 인물에 대한 호기심, 네,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여기 이렇게 있네요. 천사 본적 있어요? 그림이나 영화 말고 실제로 오셔서 확인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뮤지컬 타락천사에서 발렌티노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양지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도 이 타락천사의 대본을 받고 읽어봤는데,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어요. 근데 또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,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. 근데, 이 예술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천사라는 것. 시라는 부분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. 그리고 또 천사 루카 그리고 타락천사 발렌티노 이둘 간의 경쟁 그리고 1인 1천사라고 해서 인간 한 명에게 천사가 한 명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랑 인상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타락천사 역할이 잘 맞을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 되게 새로운 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타락천사 9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보러 와주세요.